안녕하십니까. 죄의 검을 보내삽니다.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주로 이제 개척으로부터 현재 상당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룬 목사님들의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런 고찰이랄까요? 목사님께서도 이제 자신의 그 지난 세월들을 쭉 추억하시면서 그 회고담, 또 현재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성도들과 나누시면서 어떤 목회의 노하우 같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었는지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참 밀도 깊게 다뤄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 카페에 주로 님이라 부르리니까 님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시는데 오늘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영환 목사님의 영적 장자권을 회복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된 저의 취지는 뭐냐.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대형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또는 편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고 이게 아주 그 정당화되어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무조건 부정하고 뭔가 부정하고 불법한 꼼수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 끌어모아서 겉만 많이 부풀려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 실제로 교회를 담임하시고 목양이 어떤 최전선에 서 계신 목사님들 또 교회 하나를 일구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했는지를 처절하게 경험해본 목사님이시라면 이 대형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화되고 정제되고 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성분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처리받아야만 목양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이렇게 아주 그 심도 깊게 조명을 해주시거든요. 교회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시기심이나 열등감, 자격지심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요만큼도 고찰하지 않은 채 단지 대형 교회를 향해서 그것이 교회의 전부냐 하면서 무슨 작은 교회 운동이라든가 교회가 뭐 버스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도 작은 미자립 교회들을 죽인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사회 정의식으로 접근하는 것 여기에 대한 어떤 경종을 좀 울려주는 또 우리 자신들을 깊이 좀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이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밭제일교회 목양을 하기로 비전을 가졌지만 대형교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영환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야, 교회만큼은 다냐? 작은 교회 성도들을 뺏어가고 담임 목사가 자기 성도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게 진짜 목회냐? 교회가 무슨 사업장이냐? 자, 이런 얘기 우리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목하고 개별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목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말인 건 맞습니다. 다만 옳은 말을 할 때 항상 옳은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옳은 영이란 뭐냐? 동기나 중심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이 옳다고 해서 그 말 자체에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을, 그 옳은 말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이 목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 동기와 중심이 뭐냐? 이 근원을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 1980년대 당시 조용기 목사님은 장로교회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을 때였다. 나 역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대형교회를 향해 비판의 칼날을 사정없이 들이대고 있었다. 그렇게 해야 아주 그 참신하고 신선하고 올곧은 목회자로 보이죠. 야, 나는 숫자 같은데 연연하지 않아. 나는 진실하게 해. 한 영혼이 더 중요해. 하면서도 그 뒤에 뭔가 씁쓸함이 이제 감춰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80년 교회를 개척한 뒤에 2년 만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가 부흥될 때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가 나에게 영적 문제가 찾아왔다. 그러니 교회가 부흥될 리가 없었다. 목사 자신의 영적 문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는가? 문제는 이웃 교회가 부흥된다는 데에 있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의 주인공이 꼭 나였다. 이웃 교회가 부흥되니 아랫배가 사르르 아프기 시작했다. 신기한 것은 어떻게 된 배가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아파진다는 점이다. 이 식이라는 녀석은 마치 녹슨 무딘 칼날처럼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치명적인 곳에 비수를 꽂는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한다고 아내에게 구박받던 나였다.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목회해서 건강 잃으면 누가 알아주느냐고 충고를 받던 때였다. 오죽하면 항상 삐쩍 말라 초라한 모습을 본 친척들이 네 외모 보고 누가 예수 믿겠냐고 구박을 했다. 젊은 사모를 놔두고 강단이 잠자리였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웃교회 부흥에 배가 아프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분께서 지금 어떤 함정에 빠져있는지 대략 감이 좀 오실 겁니다. 그렇게 영성 운운하던 내가 다른 교회를 향해 배가 아프다니 이건 정말 아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현실이다. 너무 참담하다. 겨우 이것이 나의 영적 현주소란 말인가. 뭔가 자성을 하시기 시작했죠. 자기 안에 있는 이중성, 위선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초라한 나의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섰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웃교회를 보면 기쁨보다 시기심으로 배가 아픕니다. 주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시기심 좀 제거해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그렇게 의로워요. 젊은 아내도 뭐 나는 본능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큰 대형 교회를 보면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고 금식을 밥 먹듯이 너무 즐겼다 그래요. 삐쩍 말라가지고 세상 모든 희락하고는 관련이 없는 금욕자, 수행자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웃교회의 부흥을 보고 자꾸 시기심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문제는 기도하는 강단 앞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가 현실에 닥치면 허락도 없이 시기라는 놈이 튀어나온다는 점이다. 그때마다 외쳤다. 대형교회를 시기하는 더러운 사탄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나를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내 마음에서 활동을 중지할지어다.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명령해도 그때뿐이었다. 너무 괴로웠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어느 날 주님께서 대화를 청해 오셨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질적인 이 너무 괴로워하는 영혼, 드디어 상하고 통회한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상하고 통회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다라는 점도 여기서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자, 이렇게 대답하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지요. 그러면 100명은? 100명 영혼은 귀합니다. 1000명은? 1000명의 영혼은 더 귀합니다. 그러면 1만 명은? 무언가 잡히는 것이 있었다. 얘야, 너는 교회와 영혼에 대한 접근이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면 만 명이나 10만 명의 영혼은 더 귀하겠지. 네가 비판하는 대형교회의 주인이 바로 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면 그렇게 귀한 영혼을 내가 아무한테나 맡기겠니? 대형교회를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양들이 네 목양지에서 기름지고 살찐 양이 되도록 기도해라. 나는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교회를 지 마음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주님이 또 말씀하셨다. 너도 교회가 부흥돼서 큰 교회를 섬기고 싶지 않니? 나는 차마 입을 열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 이 세상 목회자치고 대형교회를 섬기고 싶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는가? 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 안에 그런 당연한 욕구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눈에 옳은 방식으로 또는 위선적으로 이것을 감추려다 보니까 우리가 마귀의 그 어떤 덫에 걸리는 거예요. 어쩌면 시기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온전한 욕망, 당연스럽게 우리 안에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내가 억압하기 때문에 시기라고 하는 일탈된 감정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너도 교회가 부흥돼서 대형 교회를 섬기고 싶으면서 그런 교회를 비난한다면 내가 어떻게 너의 교회를 부흥시켜주겠느냐? 정곡을 찌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워 입을 열 수 없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자기도 사실은 돈 많이 벌고 풍족하게 살고 싶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돈으로 가? 물질, 그거 물질 섬기는 거야. 어? 물질은 다 우상이야. 그 만몬 숭배 그거 틀린 거야. 가난하고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워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지. 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삶이 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께서 웃으실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그렇게 해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하지도 않은 것을 아주 그 고상한 척, 고결한 척, 어디서 주워들은 거, 머리로만 아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사실은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이론들을 세워놓고 자신 안에도 있는 욕구를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숨기고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속으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지금 이렇게 이영환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야, 네가 그런 교회를 비판하면 그럼 비판한 대로 그럼 너는 조그만한 교회 찌질해져가지고 점점 그냥 한 두세 명 놓고 열심히 해.
내가 어떻게 네 교회 키워주겠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주님께서 내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실 수도 없을 겁니다. 이건 겸손의 문제인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투명하게 보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말씀이 100% 옳았다. 이때 전국을 찌르는 주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워 입을 못 열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대형 교회에 대한 비판과 정죄를 접고 그때부터 자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100% 옳았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은 우리가 따질 게 아니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봐야 했다. 우리가 한 영혼의 가치를 본다는 말이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대형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저 대형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그만큼 귀하다라고 말해줄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많은 영혼들이 모여있는데 그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영혼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있으니 저 교회가 제발 저 영혼들을 잘 인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렇게 많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너무 다른 거죠. 지금 이게 질적으로 너무 다른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를 사업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큰 교회를 보면 무조건 사업장처럼 얘기하잖아요. 또 사실은 그 교회의 지도력이, 리더십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서 가느냐 마느냐의 차원에 달린 문제지, 크니까 무조건 나쁘고 작으니까 귀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리적인 사이즈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면 작은 교회가 옳다, 작은 교회는 성령이 계신다라고 말할 무슨 근거가 있는 거겠습니까?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소중하다. 성도 수가 많은 것은 비판 대상이 아니다.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면 작은 수를 옳다고 칭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냐의 문제겠죠. 자, 오히려 손뼉치고 축복하며 기뻐해야 할 일이다. 주인 대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물론 이 말에는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많은 교인들을 진실로 주께로 제대로 인도하고 있느냐, 그래서 엄중한 책임을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대형교회는 교회가 크다는 것은 분명히 그 큰 숫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거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일체 뭐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따질 수 있겠죠. 저 큰 교회가 과연 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제대로 지금 감당하고 있느냐, 복음으로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서로 검증해 줄 수 있습니다. 열매로 분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큰 교회니까 다 틀렸다, 이제 이런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제가 볼 때 큰 교회에 대한 시기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좌익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 기독교가 그거를 교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나오는 것처럼 어불성설이 없는 겁니다. 그건 완전 아전인수죠. 정말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혹자는 대형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질이 있게 마련이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건물이 오래 존속될 수 없듯 기둥과 들보, 작은 기둥이 튼실하게 버티지 않으면 건물 자체가, 큰 건물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 하면서 이분이 정말 중요한 뭐라는 말씀을 하시느냐, 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도록 성장하는 그 과정에는요 분명히 희생이라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있기 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대형 교회 중에 이유 없이 그냥 성장한 교회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 기초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이 있었겠느냐, 이거를 먼저 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형 교회에 대한 시기심은 해결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복선을 깔아둡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가 남아있었다. 이렇게 이제 복선을 남기고 이 시리즈가 이제 여기서는 끝납니다. 8편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들어가셔서 이영환 목사, 영적 장자권을 회복하라. 너의 목양에서 기름지고 살찐 양이 되도록 기도하라. 12번째 얘기인데요. 부흥을 가로막는 목회의 시기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